아가 나가. 아니 그런데 그 저 아니 그렇게끔 뭐가 악을 써서 할 필요는 없어. 왜 그러냐면은 오늘 그 내가 보청기를 착용을 하고 와갖고 참 잘 듣기네. 몸이나 시생이나 어우 아니 그 저 빨간 날이기는 빨간 날인가 봐. 어 야 왜냐면은 엊그저께 요 시간에는 나 거짓말이 아니라 한 그 한 다섯 병을 안 차놓고 공연을 했습니다. 야 그런데 뭐 이쪽에는 다들 뭐 집구 속에 무슨 우환이 있는가 눈만 껍뻑거리기만 했고 야 오늘 한번 봐봐 얼마나 그래도 이 신칼레가 딱 앉아 있으니까 이 동네가 살잖아. 어 아니 어느 지역에서 왔는가? 깜짝이들이 왔네 깜짝이들이. 어머나 아니 그 네 명이서 와서 단체로 왔어. 단체로. 아니 그 나머지 일행분들은 다들 어디로 도끼버리고 아 오고 있는 중이야. 어머나 어머나 아 어머 미치버리겠네 진짜. 그런데 자 스물스물 갑시다. 오늘같이 또 무더운 날씨에 그리고 잠깐만 그거 있잖니 그 내 마이크 그 내 마이크 그 저거 채널을 좀 바꿔갖고 해줘요. 그거 안 된다고? 그 중국산이라서 안 되는가? 아 미쳐버리겠네. 왜냐면은 이거 본인 마이크를 이제 이거 사용을 해야지 저 원래 그 음질이라든가 이렇게 좀 딱 맞겠거든. 그런데 저 한 이틀 전부터 이제 안 맞더라고. 뭐 나오다가 끊겼다가 나오다가 끊겼다가 그래가지고 이거는 우리 식구 중에 이제 그 쓰는 전속 이 마이크인데 그 좀 내가 딱 듣기로도 목소리는 좀 들을만은 해요. 괜찮은 것 같아. 아 그런데 내가 개인적으로 이제 딱 이제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돼지 목다는 소리인 것 같아가지고 아유 엊그저께 오신 분들한테는 딱 보니까 목소리 들을만은 해요. 그러니까 다 일어나가고 다 가버리더라고. 아 나 미쳐버리는 줄 알았지. 자 그러면은 자 스물스물하게끔 목구멍 좀 풀고 에? 목구멍 좀 풀고 이? 최소한 세 곡 정도는 한번 하고 자 어느 정도 좀 풀렸다 싶으면은 그때부터 이제 우리 어르신들 좋아하는 거 그리고 젊은 세대풍으로도 좋아하는 거 이렇게끔 한번 더 가보겠습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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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쪽 동네가 문제네. 이쪽 동네 오케이? 오케이! 아유 지금 사람은 많으면 뭐 하겠어. 씨. 다시 한번 더 갑니다. 차렷! 있는 집 며느리 맹키로 경례. 와. 자 슬로우 슬로우로 먼저 갈게요.
전에 한 90% 일어나 다 가버려. 근데 한국 사람들은 빨리 참 좋아하더라고. 그리고 언젠가는 그 빨리 좋았다 하시는 분들은 언젠가는 저 위로 먼저 올라가는 사람들이 스드럭백백이고 산으로 올라가는 사람이 참 많네. 예. 인생사 아무리 바빠도 둥글게 예. 쉬어가는 그런 시점도 있어야 되는 법이고 그래. 예. 한번 봐봐 서울댁들 얼마나 깔끔하고 그래도 다들 한번 또 지긋하게 앉아갖고 자기가 전과 치고 병내 그러니까 박수를 한번 다 쳐주시고 그러잖아. 왜 그러냐면은 동네가 수준이 있는 동네는 뭐가 또 틀리도 틀리거든. 야 참 그래 맞지? 우리 친구 그저 막내하고 손자 서울에 살아. 그래가지고 카드도 보면은 참 예의범들도 다 엄청 바르고 막 그러더라고. 자 요런 품으로 한 자락 아니면 한 두 자락 정도만 더 하고 그리고 이제 보기 딱딱딱 맞게끔 좋아하는 분위기 품으로 한번 해드릴게. 괜찮겠죠? 괜찮죠? 꼭 이렇게끔 그래도 얌전하게끔 그래 존댓말을 하면은 아무 그래도 대꾸도 없어. 됐나? 바까 이쪽 동네가 문제네 진짜. 아이고 시상이나 아니 여기가 지금 최고로 관중들이 최고 많이 모였어. 옛날 속담에 이런 말이 있잖아. 똥개 100마리 있으면 뭐하냐고. 한번 봐봐 이쪽 동네가 최고로 3대3이네 그래도 왜냐면은 이쪽 동네는 그래도 관중들은 별로 없지만은 얼마나 그래도 화끈한지 한번 봐봐. 됐나? 됐다. 오케이. 오케이. 한번 봐봐. 이 대인장이 완전히 이쪽에 한 500명 정도가 모였는데 3명 그래도 그 대꾸하는 그 소리보다도 더 모해. 이쪽에 한번 해봐. 됐나? 됐다. 표정 개치님이 진짜 대인장. 이쪽에 한번 봐봐. 깔끔하잖아. 됐나? 됐다. 좋아. 아주 좋아. 자 이쪽에 오케이. 오케이. 좋아. 아이고 시상이네 진짜. 아이고. 자 그래 다시 한번 갑시다. 자 스물스물하게 그리고 아까 말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조금이나마 실수가 있더라도 아무쪼록 웃자고 하는 거니까 더럽게끔 예의를 한번 해주시오. 알았냐? 좋아. 내가 올해 나이가 몇 살이라고? 90하고 9입니다. 모르지? 왜 그래? 아니 왜 그래 젊었냐 싶으면은 아침 먹고 엿 먹고 점심 먹고 복부제 먹고 저녁 먹고 밥만 먹고 그리고 건너면 피부가 이만큼 탱글탱글해졌는 거야. 누구 찾아 누구 이름을 대봐. 이름 한수가 일로와 일로 이쪽으로 이서울에 아이고 시생이네 지금 말도 지지리다 하는 거냐. 자 그럼 다시 한번 더 갑니다. 자리은 있는 줄 며느리 몇 키로 첫 받치고 형네! 딸 이름 3번에
세상에나. 아, 그것도 지금 순간적으로 생각이 났는데, 송대관이 알죠? 송대관이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어. 분위기 좋고 좋고 느낌이 오냐 오냐, 준비는 됐냐 됐냐, 음이 좋은 거. 야, 지금 딱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야. 야, 이제 슬슬 이제 분위기가 업다운 딱 되기 시작하네. 자, 그러면은 자, 한 곡만 더 할게. 아직까지 목구비 조금 더 덜 풀렸어. 요 한 곡 딱 하고 이제 나이트 분위기를 한번 만들어 줄게. 오케이? 됐나? 됐다. 이야, 참 떳떳해. 오늘은 다들 있잖아, 지식이 있으신 분들이고, 최소한 4년제, 그래도 대학 졸업 때, 아, 졸업을 하신 분들만 다들 오셨는가 봐. 이? 자, 그러면은, 자, 저 윤정이 알지? 윤정이. 장윤정이 몰라? 아, 윤, 어머, 가요! 어머, 내가 이래봐도, 나이는 90하고 9이지만, 시력은, 야, 지금 5.5요. 예, 아무 쪼록 고맙습니다. 열심히, 어머, 오빠 고마워요.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사랑이야. 야, 아니, 야, 더도 덜도 말고, 나는 매일마다 빨간 날만 있었으면 좋겠어. 왜냐면은, 팬이라는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이제, 각설이 말로 진짜 완전히 연대버렸거든. 그래갖고, 야, 엊그저께도 요 시간에 온갖 무더운 날씨다 보니까, 야, 진짜 사람들은 많이 나오면 뭐요? 송사리 때처럼, 우르르 갔다가, 송사리 때처럼, 우르르 또 오고 있지? 야, 호랑이보다도 더 무서운 게 엿이여, 엿. 엿, 그러면 눈 깍! 할 사이에 우사인 볼트보다, 볼트 더 소수, 육상 소수보다 더 빨라. 와, 그리고 다 팔지? 다 팔지? 그러면 또 노래 참가한다라 하잖아. 그러면 또 대대처럼 싹 다 모여. 제발 그렇게끔은 하지 마시오. 자, 그러면 잔윤정이 또 한 대라 한번 읊어드리겠습니다. 자, 가요! 어머나, 아니, 아니, 누가 주든지가 어때? 저기, 어머니, 만극하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빠. 어씨. 어머나, 야, 특히나 이쪽에 내가 거짓말이나 이쪽에 진짜 알고 보니까 산삼밭이네, 산삼밭이요. 아, 아니, 그리고 이쪽에는 뭐 이런 거 보고 좀, 이런 거 보고 좀 배우시오, 배우시오. 딴 거, 딴 거 뭐 배울 거면 다시 갈 필요가 없어. 다시 한번 갑니다. 윤정이 걸로 한번 갑니다. 자리, 접받치고. 할 테면 아마 모든 걸 잊고 떠나봐.
지금부터 여인 시리즈로 여인 시리즈로 몇 곡 한번 쫙 한번 달려볼게. 오케이? 됐나? 이거 딱 끝나고 이제 홀딱쇼 바로 들어갈게. 오케이? 자, 에브리바디 다 같이 뮤직 그러면 뭐해? 연습 한번 해봐. 뮤직! 어허, 이래서 언제까지 나오겠다. 나 미쳐버리겠다. 다시 한번 더 한방에 깔끔하게 한번 갑시다. 다 같이 뮤직! 저쪽 뒷동네, 뒷동네, 뒷동네도 같이 한번 해줘. 알았지? 다 같이 뮤직! 한없이 불도
지금부터 이제 오리지널 시간 그리고 또 될 수 있는 대로 저 뒷동네 그 아침에 나올 때 뭐 비아그라를 먹고 나왔어. 뭐 힘을 주체를 못하겠어. 자 그리고 그 사용한 내가 저 앞에 있는 저 나무를 비워버리라 그랬잖아. 어 그래 저 나무 때문에 다들 안 되는 것 같아. 그늘치라고 다들 지금 아니 저 다리가 명당산인 것 같아 내가 아무래도 보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이제부터 2부 공연 문을 연다는 표시입니다. 예, 하늘의 소리여 땅의 소리여 천둥의 소리여 바람의 소리라. 자 지금부터 이제 부탁거리 나한테 한번 또 인사 올려드리고 이제 홀딱수 한번 보여드리고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공연만 계속해서 오늘 일요일이니까 빨간 날이니까 인사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원래는 낮에는 원래 이래요. 우리가 항상 있잖아요. 이제 그 마음 수련을 한다 하는 그런 마음 뜻으로 항상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우르르 왔다가 다시 한 번 또 일어나가 다시 가고. 근데 해가 어느 정도 저물면은 그때는 지구도 안 가. 야 자리가 없어 앉을 자리가 없어 갖고 가라 다 막 이렇게끔 얘기를 또 절대로 안 가 저녁에는. 근데 낮에는 온갖 무덥다 보니까 어쩌지를 못하겠네요. 자 지금부터 이제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난타 공연 부탁거리 한번 인사를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수순하네. 너무 어수순해. 다같이 뮤직 그러면 뭐 해달라고? 이야 역시 우리 또 숙제 엄마 최고 그래 센스 있네. 야 완전 그래도 오늘 여기까지 온다고? 야 그 선글라스까지 혹시 그 삼꽃불 수술했는 거는 아니지? 아 아니지? 어 그럼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더 갑니다. 아 더운데 목이 빨리 가더라면 어 아유 나도 그래 마음은 꿀떡같이 키우고 좀 시원하게끔 하고 싶지. 아 그래? 자 그럼 다시 한번 갑니다. 다같이 저 뒷동네도 한번 외쳐줘. 어 뮤직 어, 아니 그럼 저 뒷동네만 한번 해보자. 뮤직 어허 그러니까 그래 연문짝 한번 토끼게만 해서 그렇지. 다시 한번 더 뮤직 가자.
아니 이왕 또 박수까지 쳐주시는 거 함성까지 좀 질러주시면 안 돼? 다시 한번 박수 와! 내가 해라 그럴 때 해. 아이고 시장님 다시 한번 박수 와! 함성! 아직 두 번 남았어요 씨. 오늘 그래도 빨간 날이라서 두 번 더 한번 해드립니다. 그 대신에 여러분들 될 수 있는 걸 끝마치면은 박수하고 앵콜도 한번 해주시고 그래요.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요 인간적으로. 맞죠? 네. 여러분들 앉아서 그래 구경만 하고 계시지만은 얘가 입장 바꿨어. 이게 진짜 무지무지하게 덜거든. 네 이거 벗는다 한번 봐봐. 땀이 완전 비오듯이 그러지? 이게 다 땀이야 땀. 이거 얼른 어? 어머 보는 눈이 참 좋으시구나. 그래요. 아 눈이 이뻐? 아유 자, 내가 이거 저 여파를 갖고 상고풀 수술 했잖아. 자 그러면은 자 그럼 이제 연습 한번 해봅시다. 끝났다 그럼 앵콜 세 번만 해줘요. 이? 자 끝났다 앵콜. 아이고 그 세 번도 박자도 제대로 못 맞추고 이러니까 남북이 통일이 안 되는 거야. 다시 한번 더 앵콜 세 번 시작. 언제 어느 시에 누구한테 들이댈지 몰라. 다시 한 번 더 뮤직 큐. 뮤직 큐. 좋아 다 같이 에브리바디 뮤직 큐. 가자.
그랬어? 앵콜 세 번 시작! 앵콜! 고맙습니다. 어우, 정말로 사회 생활을 진짜 잘하셨네요. 싹 움직이 오셨어. 바람처럼 싹 가시고. 나는 이제 다른 분은 필요 없어. 저런 분들 한 열댓 명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자, 어떻게 볼만은 해요? 볼만은 해요? 아니, 한번 더 남았어, 씨. 야, 오늘 그거다 뒤에 저 꽁꽁 가지고 와. 내가 오늘 46까지 할게. 한번 보여드릴게. 거지들이 전국에 몇 명이 있냐고 물어봐. 한번 물어나 한번 봐봐. 아이고, 손 따뜻하고, 진짜, 씨. 전국에 거짓들이 몇 명 있는지 모르나 봐! 1462명 있습니다. 그 중에서, 북창구 깽가리는 의무적으로, 이건, 이거 기본으로 해야 되는 거고, 이 46까지 아껴 나갖고, 이 치는 거는 전국 품바 중에 나 혼자밖에 없어. 박수 한 번만 주시오. 왜냐면 북 한기를 쳐도 이만큼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 그게 46까지는 한번 치려고 그래봐. 얼마나 힘이 배로 10배 아니 20배로 듭니다. 힘이 진짜 많이 들어. 근데 오늘 이것도 빨간 날 주말이라 가지고 내가 오늘 한번 보여줄게.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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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시계 있다. 지금 저 혹시 저 시간이 지금 몇 시나 됐어요? 1시 2분! 어? 1시 2분! 1시 2분! 요 시간 있잖아요. 진짜 이거 중요한 시간입니다. 예, 정신적으로 잘 안 묵고 요 시간이 무슨 시간이냐 그러면은 엿 먹는 시간입니다. 우리 엿 한 번만 먹고 시작합시다. 예, 깔끔하게 도도 돌도 안고 이 더운 날 엿 먹고 싶어서 엿 먹는 사람 없습니다. 솔직한 말로 다들 사랑으로 정으로 어떤 분들은 아이고 이 거지들 수고한다고 이런 것까지 용돈까지 하나씩 하나씩 주는데 어저께 9시 뉴스 보신 분 손 한 번만 들어주세요. 9시에서 봤어요. SBS, MBC, KBS 지금은 전국 3사 방송에 다 때려버렸는데 엿먹자 그러니까 엿먹기 싫어갖고 대가뻗고 팍 걸리다가 목뼈 부러진 사람이 30명 됐었어. 어디 난리가 났어. 근데 엿만 있는 게 아니고요. 누룽지 깜밥 있고 복분자 젤까지 있습니다. 한 바퀴만 할게요. 예, 나 솔직히 말로 엿값 3천원 값어치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일단 한 바퀴만 하고 사람으로 정으로 한 가지만 좀 받아주세요. 예, 갑니다. 어이. 주머니
하루에 3,000원만 좀 끄잡은 내 갖고, 예. 야, 너 한 옷이만 좀 팔아주시오. 예. 야, 그런데 오늘은 의외로 다들 도망은 안 가네. 어, 저쪽에 저 뒷동네에. 야, 진짜. 영만 얘기하면 다 도망가고. 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나 정말 여차였어. 말고 그리우님, 어, 그래도 요런 시간이라도 우리 식구들 그래도 노래를 한 번씩 불러주고 그래야 되지. 너 끝나면 행복해질래 바로 넣어줘. 예, 바로 갑시다. 어, 사형아 천천히 돌아. 알았지? 어, 너무 급하게 보내면 안 돼. 그 살 빠질 수가 있거든. 어이. 여기서 그까지 그래도 배달까지만 해도 택배로만 그리 12,0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없다고 생각하시오. 자, 넘어갔어 괜찮아. 자, 차리오 아무쪼록 많이 팔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가자. 사랑도 미움도 없는 것으로 시작하고 끝도 강력한 세계로 어찌하면 어찌하면 할 수 있나 이미 지어나는로 해가 시작은 꼭또 완벽한 미세대로 시작을 놓지 하면 할 수 있나 이미 지연하고 해나가시오. 경례야. 야, 인간적으로 야, 지금 이제 나오신 분들이 진짜 진정한 공연을 볼 줄 아시는 분들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도망가신 분들한테 잠시 잠깐 방송 한번 하고 홀딱쇼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자, 이제 다 팔았어요. 이리 오세요. 이제 10분 안에 또 와. 예. 내 말 진짜 거짓말인지 아닌지 확인 한번 시켜줄게요. 예. 예. 그래서 앉아 계시는 분들 뒤돌아서 한번 봐보시오. 하면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여있는지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오. 예. 그럴 때 여러분들이 나한테 약속 한번 해줘. 어, 해줄게.
있어. 그럼 내가 이제 여러분들께 뒤돌아 한번 봐보세요 하면은 여러분들이 딱 뒤돌아 보잖아. 그때 여러분들이 나한테 연목자요 한마디만 해줘.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연 안 팔어. 이제 그래 그것도 그 뒤에 있잖아. 누가 있는 사람들한테 내 연 한번 팔게. 그 정도로 해줄 수 있잖아. 네. 그 정도 해줄 수 있죠? 네. 됐나? 그럼 자 그러면 이제 홀딱 서면 갑니다. 야 진짜 거짓말이야. 나도 생물인데 얼마나 깜깜하겠냐고. 자그마치 몇 시간을 입고 있었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 딱 현장에 왔는 시간이 9시에 도착을 합니다. 9시에 도착하고 분장하는 사이에 이거를 입고 있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지금 몇 시요? 몇 시? 9시죠? 9시면 10시, 11시, 12시 지금 1시 딱 4시간째 이거 입고 있다. 우와 나 미쳐버렸어. 내가 요즘에는 오줌도 제대로도 저 안 나와요. 서서 오줌을 못 누겠어. 앉아서 이제 오줌을 놔야 되지도 미쳐버려서 진짜. 아이고 야도 대신들은 통풍을 좀 쉽게 주고 해야 되는데 통풍을 뭐 빛을 봐야지 뭘 하는지 맞는 자지. 우리 오빠는 아직 공장은 잘 돌아가고 있어. 아니 잘 돌아가. 아니 못 돌아가는 거? 어허 그거 있잖아. 요즘에 지금 잘 나오는 거 있잖아. 소팔매트. 그 방송에는 소팔매트 좋다고 가는데 나는 계속 먹었는데도 맹 똑같은 거 같은데 나도 미쳐버렸어 잘 알았어. 자 그러면 이제 나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홀딱서 한번 갈게요. 우리끼리 놉시다. 예 그러면 다들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다시 또 뭐 철기고 뭐 그런 거지. 다시 한번 더 갑니다. 뮤직 가자. 자 믿음만 잡으면 가자.
오늘 진짜 흥분될 것 같아요. 자, 이쪽 동네 한번 가자. 막 까질 것이. 자, 이쪽 동네 박수 한 번만 쳐주시오. 가자. 박수 한 번만 쳐요. 아, 좋다. 잠깐만, 문 좀 보고 가자. 아이고야. 자, 그러면은 세 불도 당김에 빼라고 이왕 가세리들이 왔으니까 품바 타령 한번 합시다. 오케이. 하루 종일 그래 노래만 제때 하면은 그 요즘에 했잖아. 그 이 뭐 아니 이까지 나올 필요가 뭐 있어? 그래 방콕 해갖고 들러와서 그래도 뭐 가요 무대 같은 거라든지 뭐 이런 거 뭐 다 보면 되잖아. 하지만은 뭐니 뭐니 계속 품바 공연장에 왔으면은. 품바 타령 또 이런 것도 한번 다들 한번 듣고 가셔야 됩니다. 다 같이 손 머리 위로 따라요 따라요. 다 같이 저 뒷동네 저 달동네 그것도 따라해. 다 같이 박수 다섯 번 시작. 박수 네 번 시작. 박수 세 번 시작. 박수 두 번 시작. 자, 오늘 이곳에 너무 급하게 오는 바람에 박수 안 입고 왔다. 박수 한 번 시작! 그러니까 사람은 착으로 항상 정신을 잘 못 다녀야 되는 거. 네. 자, 그러면 품바 타령 한번 갑시다. 자, 다 같이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셋, 둘, 셋, 넷, 저 달동네, 달동네도 넷, 둘, 셋, 넷, 다섯, 둘, 둘, 셋, 넷, 여섯, 둘, 둘, 셋, 넷. 허허이, 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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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간다. 저절, 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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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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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장 오늘 앞에 뭐, 아니, 대역해줄 사람이 없네. 그, 이쁘나, 그, 요, 잠깐만 대역 좀 한번 줘잉. 알았지? 어, 대역 좀 한번 해줘. 어, 그럼. 그래, 아이고, 이분이 한 명을 희생으로서 이 모든 사람들이 다들 웃을 수만 있으면은, 예, 오늘, 야, 그거 저 복분자 두 개만 가지고 와라. 예, 그래, 요즘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예, 나 일단은 거기 수긍하는 값어치는 내가 한번 해줄게. 그래야지, 그래, 뭐 제대로 한번 해주지. 자, 이거, 공짜. 어, 자, 일단, 이제 앉아. 그래갖고 다리를 딱 붙여. 그래갖고 내가 이제 들어간다 그러면 조금씩 벌려줘. 이? 자, 다시 한번 해봐. 이? 자, 들어간다. 좋았어. 이제 이렇게 해줘. 이? 아, 이야, 역시 틀린 분위기가 좀 뭐가 또 틀리도 틀리네. 어머, 자, 그러면 다 같이 한번 합시다. 하나, 둘, 셋, 넷. 쉬고 들어간다. 저절 쉬고. 아니 지금 오버야지. 아 진짜. 아니 처음에도 딱 놓고 그래 가면 가서 조금씩 해줘. 다시 한 번 더. 들어간다. 좋아. 품바 타령으로 들어갑니다. 밥은 바빠서 못 먹고 죽을까봐 못 먹고 돼지고기는 돼질까봐 못 먹고 소고기는 속을까봐 못 먹네. 범바 타령으로 들어갑니다. 아가씨는 어째서 아가씨요? 아기씨를 가졌으니 아가씨이고 처녀는 어째서 처녀이요? 처음 한다고 처녀고 아줌마는 어째서 아줌마이요? 아줌마니 했으니 아줌마하고 할머니는 어째서 할머니요? 할 만큼 했으니 할머니. 박수 한 번만 주시오. 아니 그거 좀 짧고 굵게 느낌 있게끔 한번 하는 거지. 응, 그럼 각설이 품바 타령이 진짜 많아요. 최고 긴 품바 타령이 1시간 45분짜리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다 하려고 하면 여기 앉아계신 분들 한눈도 없이 다 일어나가 다 가버릴 거예요. 어. 자, 그러면 일합시다. 내 오늘 기분이 온갖 좋아서 그러니까 내 8부 공연하고 46까지 내 거짓말 아니요. 왜 그러냐면 한국 사람들은 의심병이 진짜 많아가지고 야, 저 할매 저 말만 아우씨
말만 쳤다 하고. 여기 보면은 46가지 악기가 다 있네. 예, 요거 이제 한번 해줄게. 오케이! 오케이! 됐나? 자, 그런데 이래 한번 합시다. 솔직한 말로 나 진짜 너무 힘듭니다. 진짜 식구들 다 힘들어요. 완전 녹초 다 돼버렸어. 피로감이 워낙 많이 쌓여있어가지고요. 조금만 입어보면 하면은 목이 좀 금방 쉬고 합니다. 엊그저께 용숙이 엄마가 한 번에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용숙이 엄마한테 한번 물어봐봤어. 용숙이 엄마,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자기 복은 자기가 가지고 태어난다 그러는데 그 말이 진짜인지 거짓말이 갈까 진짜래. 그래갖고 오복이 있다 하는데 그 오복이 뭐여? 그러니까 알고 있더라고. 단양 시민분인데 알고 있더라고. 그래갖고 그 용숙이 엄마가 오복이 뭐냐 그러니까 이렇게 하더라고. 초복, 중복, 말복, 내복, 명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맞잖아. 맞기는 맞잖아요. 예, 그런데 그 말도 맞지만 뭐니 뭐니 해도 최고의 복이 뭐예요? 치복입니다. 치복. 예, 알고 있죠? 치복. 굉장히 뭐는 다들 뭐 할머니 화천하군. 자, 그래갖고 요 하나만 가지고 나와보세요. 예, 다른 게 아니고요. 저희가 이 소생이 중소기업 살리기 운동 캠페인에 홍보대사로 역임을 받았는 몸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자, 아무쪼록 저희들 판매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혹시나 나중이라도 치약, 칫솔 사실 때 그때 필히 알고나 있어갖고 이걸 한번 또 이런 걸 한번 구매하면 하시라 싶은 생각에서 이렇게 또 마음도 간과만 합니다. 잉? 자, 첫 번째 이중 칫솔 봅니다. 이거는 비슷비슷할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요 번데기 주름관, 목구에 번데기 주름관이 있습니다. 요 손으로 한번 다채게 줍니다. 잉? 자, 다채게 주죠? 힘 조절이 가능합니다. 동서남북 다채게 줘요. 일반 칫솔은요, 요렇게끔 한번 딱 하면 폭 하면서 딱 부러져. 예, 부러지죠? 그리고 요게 하이라이트입니다. 손잡이 부분에. 요게 지금 있잖아요. 경북 지역에 가니까 요거를 냄새 맡아보고는 존내나네 하더라고요. 냄새 한번 맡아봐요. 냄새 나요, 안 나요? 나죠? 이 냄새만 맡아봐. 거짓말 안 해요. 나죠? 예. 이거 폼으로 냄새 참가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지금 손 안에 세균이 어마어마하게 번식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경하시고 댁에 가셔서 손 씻고 치과 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손잡이 부분에 딱 잡는 순간에 손 안에 있는 세균 99.9% 소멸시켜줘 버립니다. 이게 어디서 판매하냐? 슈퍼 아닙니다. 마트 아닙니다. 약국 판매용이에요. 약국 판매용. 예. 약국에 딱, 오늘 빨간 날이잖아요. 내일 월요일입니다. 내일 동네에 약국에 가셔갖고 요거 있는지 없는지 확인 한번 해보세요. 그럼 요 한자료에 얼마인지 확인 한번 또 해보세요. 서울 종로 약국에 가시면은요, 요거 한자로 딱 들어놓고 4,800원까지 받는 걸 제가 눈으로 확인 한번 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여러분들 요거 한자료에 2,000원 걸만 해도 요 다섯 자루면 얼마예요? 10,000원입니다. 안 돼! 저희도 5자루에다가 5자루 더 10자루 얼마요? 10,000원입니다. 그런데 일회용 칫솔도 살려고 그러면은 슈퍼그대 살려고 하면 1,300원에서 1,500원 받더라고요. 아무리 칫솔이 없더라도 일회용 칫솔을 사서 치카치카 하지 마세요. 그거는 뭘로 만들어졌냐 그러면은 지금 우리 영숙이 아버님 그거 저 운동화 신고 있는 다른 그 저 칫솔 뭐 가지고 솔 있죠, 솔 그걸로 만들어지는 게 일회용 칫솔입니다. 예, 그래 그거 잘못해버리면 잇몸 칫솔 다 나요. 그러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일회용 칫솔을 사용하지 마시고요. 자, 이거 10자루에 10,000원 빨주노초 파란보 색깔별마다 다 있습니다. 예, 이거 일회용 칫솔 아닙니다. 예? 그리고 요게 하이라이트예요. 요거 설명 듣고 집에 가셔서 치약 확인 한번 해보세요. 예? 요거 야 진짜 조선 천지에 각설이들이 여러분들께 요런 것까지 다 가르쳐 주는 거는 저희들밖에 없지 싶어. 치약 뒷부분에 보시면은 요거 색깔이 있습니다. 표시 있죠? 요거 확인 한번 해봐요. 요거 설명 듣고 집에 가셔가지고 표시하는 거, 요거 표시 나는 거 확인 한번 해보세요. 요거 표시 나죠? 요거 표시 나죠? 색깔을 잘 봐. 색깔을. 예, 요거 색깔 보이시죠? 예, 어느 치약인지 간에
다들 뒷부분에 보시면은 요 표시가 있어. 색깔이 있는데 빨간색이 있고 검정색이 있고 요것처럼 예, 녹색 줄이 있습니다. 빨간색 같은 경우에는요 50대 50 천연재료 50 화학성분 50이 빨간색이에요. 검정색은 가감하게 버리세요. 그건 순 100% 화학성분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 녹색 줄 요거는 그냥 아니, 여러분들 되게 녹색 줄이 있으면 그거 써요. 괜찮아 쓰시라. 근데 그거는 순 100% 천연재료로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애기들 있잖아요. 애기들 치과 할 때 자기도 모르게끔 조금씩 삼킵니다. 그럴 때도 인체에는 전혀 무관하다는 뜻이에요. 이것도 마트에 판매하지 않습니다. 슈퍼에 판매하지 않습니다. 약국 판매용입니다. 약국 판매. 이거 하나 딱 걸어놓고 2만 원에 판매합니다. 지금 현재로. 그런데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중소기업과 저희하고의 바로 중간 마진 없이 바로 다이어트로 바로 직통으로 거래를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홍보가 덜 됐습니다. 각설이분들 좀 어디 전국을 다 돌아다니면서 이거 홍보 좀 한번 해주세요 하면서 요거 안에 4개가 들어가 있어요. 4개. 그러면은 소비자 가격 얼마예요? 8만원입니다 그러면 제 같은 경우에도 부담이 돼갖고 이거 8만원 못 삽니다. 하지만은 자 현재 지금 내일 모레까지 요거 4개 들어가 있는 거를 얼마에 판매를 하냐면은 만원에 판매합니다. 예. 자 그리고 치약 칫솔을 2개를 구매하고자 하시는 분들께는 요 에코백까지 덤으로 끼워서 드릴게요. 요 가방 하나만 살려 그래도 소비자 가격 만원 이상 넘어요. 예. 그런데 일단은 동네 마실 같은데 시장 같은데 갈 때 요 안에다가 휴대폰 놓고 예 지들 예, 지갑 놓고 이렇게 좀 딱 한번 들고 이렇게 한번 가봐. 얼마나 좋아. 예. 그래 혹시나 해서 필요를 하신다 하시는 분들께 한 바퀴만 한번 할게요. 예. 그럼 이거 치약 칫솔은요 죽을 때까지 이거 사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성능 제품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 미리 왔을 때 이거 만원 투자해갖고 돈 벌어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잖아요. 치약 8만원짜리가 만원에 그리고 칫솔 10개가 만원입니다. 10개가 그럼 이렇게끔 가격 저렴한 게 어딨어. 요즘에 그래도 요즘에 물가가 계속 올라갑니다. 저희도 재료값도 저것도 못 맞춰가지고요. 그 가는 거를 우리는 끝끝내 그래도 아, 요 가격대로 좀 한번 해주세요 해갖고 이렇게 또 하는 거예요. 다들 오신 분들은 뭐 치과는 안 하셔. 이거 선물 대용도 괜찮아요. 치약 같은 경우에는 뭐 8만원짜리 만원에 사갖고 뭐 앞집이라든지 옆집이라든지 용승의 댁이라든지 이런 거 하나씩 딱 나눠드리면 딱 좋잖아. 없어요? 아이고 뭐 오늘 오신 분들은 다들 입에 뭐 꼬르기만 나는지 아이고 참이 처음을 했네. 만원짜리요? 이 다 만원이에요. 저 칫솔도 만원, 치약도 만원. 어떤 거 드릴까? 세트로 드릴까? 네 개? 그러면 세트로 드릴게요. 아니면 아니 치약하고 칫솔 두 개 아 그럼 치약 드릴까요? 아, 치약 네 개? 아 그래? 아니야 막 말귀는 내가 말귀는 못 알아. 그래? 가요! 그럼! 이럴 때 오셔가지고 사야 돼요. 우리 내일 모레면 없어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아, 이거 안 묻는다고? 아, 그래, 알았어, 알았어. 조심해 가. 우리 언제까지 한다고? 화요일까지, 잉? 세트 드릴까요? 그럼, 세트가 좋아요. 이왕 하는 거, 응. 그럼, 세트를 하면은, 그래요. 아 세트 드릴까요? 네 가방까지 덤으로 주잖아요. 이거 뭐 자녀들 키우시는 분들 요 자녀한테 딱 줘봐봐. 우리 애기들 얼마나 좋아하는데 뭘 드릴까요? 아 칫솔 그럼 네 고맙습니다. 네 한번 사용 한번 해보세요. 좋은지 안 좋은지. 네 뭐 치약요? 그럼 우리 질이 좋아합니다. 질 프로폴리스 알죠? 아 가요! 야 진짜 3년 8년 만에 저 뒷동네 달동형을 처음으로 왔다. 야 우리 이때까지 공연 이때까지 하면서 야 이 뒷동네 달동네까지 오는 건 처음이네. 어떤 거 드릴까? 세트로 드릴까? 네 세트 치약 그럼 치약도 됩니다. 네.
치약도 두 개하고 예 영톱 에코백 예 원하고요 예 고맙습니다 예 자 살까 말까 살까 말까 예, 예 가요 어 아유 조금만 좀 기다려 주세요 예 아버님 뭐 드릴까 칫솔 그럼 칫솔 예, 예 고맙습니다 10자루 예 10,000원 예 자 이쪽에는 예, 아버님 아, 세트로 드릴까요? 세트? 예 그럼 이렇게 한번 봐봐 이거 얼마나 좋아요 어. 나중에 우리 어르신들은 나중에 손자 손녀들 한번 왔잖아 그러면 아이고 야야 내가 그 각설이 공장에 가갖고 내가 요거 나서갖고 어, 가방 요거 다 참참한 가방을 다 주던데 아 칫솔 해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자 넘어가요 자 일단 여러분들 쓰고 계시는 거 있잖아요 비교 한번 해보세요 진짜 칫솔이나 치약이나 뭐 드릴까요? 치약 예 이거 8만원짜리입니다 예? 예, 근데 만원에 예 여러분들 뭐 드릴까요? 칫솔 예 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거 아무거나 한번 드리고 예 가요! 아 세트 그럼 어. 자 1석 하나 더 가방 그러니까 한입 갖고 나네 이거는 세트를 어? 두 개 샀다고? 언제 두 개 샀어? 아니 아까 줬어 저기 가방 줬잖아 저 엄마 어디에서 불화를 치려고 돼 어디서 거짓말을 해 아 이거 만원 더 주셔야 돼 어 이거 요거 요거까지 다 해갖고 반만 반이면은 이거 어 어떤 거를 해? 칫솔이나 치약이나 아 칫솔을 하지 아니요 아니 그 이거는 딱 정해져 있는 거라 가지고 예 2만원 해야 요 가방을 드려요 요 가방을 어 요 가방도 사려 그러면 개인 돈으로 사려면 만원 넘어 어 이제 없으시죠 저희들은 간이는 아니에요 근데 직접 여러분들이 약국에 가셔서 확인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진짜 판매를 하는가 가격대가 그 가격대인가 칫솔 칫솔 봉지가 뭐예요? 아버지 예예 갑니다 예 아유 우리 아버님 예, 예 세트를 드릴게요 예 그럼 이렇게 딱 들고 딱 가보세요 사람 있어 보입니다 있어 어머 웬일이래요 예 세트를 드릴까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없으시죠? 네. 자, 아까 전에 또 누차 말씀드렸지만은, 예, 저희들이, 치카치카는요, 예, 죽을 때까지 치카치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틀니 끼고 계시는 분들, 옛날 식으로 소금물 다 풀어갖고 난 다음에 틀니 끼워서 틀니 빼서, 이렇게 딱 있다가, 그 아침에 뭐 이렇게 또 하지 마세요. 요 치아 닦고, 요 쫙 조금만 좀 짜서, 다 풀어갖고, 예? 털리를 다 보관해놨다가 아침에 식사부터 하실 때 흐르는 물에 다 헹구셔갖고 착용하시고 그리고 식사 딱 하시면은 깔끔합니다. 예. 자, 그리고 염증 자체가 이 생기질 안 해. 예. 자, 이제, 너 뭐 하냐? 아, 정리하는 거야. 아니, 얘네 왔다 갔다 하길래. 어, 욕 봤어. 수고했어. 예. 자, 그러면은, 자, 제가 좀 오수순하니까 젊은 품으로 한번 가자 거기 보면은 여기서 있는 거 다 있을 거야 이? 어 그리고 그거 한번 하고 시원한 물 좀 받아주세요 자 준비되서만 한번 갑니다 그리고 요거 한에서 요거 좀 세팅 좀 한번 해주세요 이? 자 이제 젊은 품으로 조금 한번 좀 달려볼게요 그거 끝나고 난 다음에 46가지 아까 한번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괜찮겠죠? 괜찮죠? 이놈의 돈이 또 대구가 없네 진짜 씨 방송 한번 해야 된다 지금 광고 다 끝났어요 이리 오세요 이제 또 옵니다 오늘 뭐 하루 종일 오늘 이렇게 해갖고 자 저 저녁 야간 공연까지 오늘 너무 다 해야 되겠어 씨. 우리 식구들한테 힘들어 죽은데 자 그래 자 다시 한번 더 젊은 풍으로 다시 한번 더 갑니다 큐 Check!
소용이 없는 것 같아. 그냥 잔담 몇 자락만 할게요. 괜찮겠죠? 괜찮겠죠? 이거 한번 칠까요? 이거 한번 쳐라. 박수. 이거 치지 말고 그냥 노래만 그냥 해라. 박수. 된장. 이거는 보고 싶기는 보고 싶은가 봐요. 아니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한테 뭘 해줘야 돼? 그 박수하고 하면서 좀 질러치고 좀 그래줘. 아니 시장님 완전히 막 한여
매일마다 연습이요. 매일 연습이요. 예. 연습만 있죠. 연습만 저희들이 저 한 명 저 체인지 할 때마다 분마님이 딱 나올 때마다 그 주어진 시간이 있습니다. 짧게는 한 시간, 길게는 한 두 시간에서 한 두 시간 반 정도 그 주어진 시간이 있는데 절반은 있죠. 만약에 한 시간이면 30분 동안은 이렇게 그 교육을 시켜줘. 연습이에요, 연습. 바스 쳐라. 그리고 뭐, 아, 또 앵콜 좀 한번 해라. 이것만 제일 연습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딸려 30분이, 30분 딱 공연 딱 보여줘. 얼마나 허파를 집이죠. 여러분들이 될 수 있는 대로 힘을 좀 실어줄 수 있는 거는 박수하고 하는 성만 딱 치면은 죽을 듯 살도 모르고 된장인지 똥인지 모르고 열심히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박수와 함성! 그럼 한번 봐봐. 얼마나 힘이 나갔냐고. 그러면 이제 한번 하고 그러고 이제 다음 번만에 체인지 한번 딱 맞을 것 같네요. 예. 웬만하면 이 무더운 날씨에 이런 거 진짜 많이 힘들거든요. 다시 한번 또 뮤직으로 막 한 번만 해주세요. 이? 그리고 요거 끝나면 뭐 해달라고? 요거 딱 끝나면 뭐 해달라고? 박수와 함성! 그러면 내가 또 다른 거 한번 더 보여줄게. 귀 한번 넣어줄게. 내가 이래 봐도 꼬라지는 입니고 십자구르처럼 생겼지만 그래도 보여주는 거는 많네. 공연들 진짜 많아요. 예, 근데 온통 무덥다 보니까 다들 앉아 계시는 분들이 귀가 다 빨려버렸어. 다들 이제 나중에는 처음에는 막 와악 하고 해. 한 10분 정도는 괜찮아 분위기가. 그리고 가만 갈수록 있죠. 다들 어떤 표정? 이런 표정.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요 시간대에는. 예, 그래도 다시 한번 박수와 함성 한번 질러주세요. 예? 다시 한번 박수와 함성! 이 자식 들어가는 거 봐서 알려줘 머리 위로 나 다시 어떻게 해봐.
끓이는 걸 새 쫓는 걸 그랬죠. 앉아있는 사람도 뒤돌아 봐봐요. 뒤돌아 봐봐. 또 다 모였지? 이거 뭐라고? 뭐라고 크게 말해봐. 뭐라고? 이쪽에는 뭐 보고 배우고 가요! 아이고 시장님. 아 고맙습니다. 아 내가 지금 이렇게 준비한 게 아닌데. 아,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니 그런데 아니 솔직히 말해갖고 아 우리 인간적으로 여태 한번 먹고 시작합시다. 나 죽이나 죽을 것 같아 인간적으로. 네 맞죠? 한번 봐봐. 야 연말 얘기하니까 또 도망가는 사람 한번 봐봐. 내 웬만하면 근데 욕지거리는 안 하는데 야 너 오늘 진짜 열받아갖고 내 욕 한번만 할게요. 지금 엿먹기 싫어갖고 가시는 분들 에이 18, 19, 20, 21, 22, 23, 24. 네. 어머 오빠 고마워요. 어머 아, 야, 오빠 이거 놔뒀다가 엿먹지 엿사먹지 그러면. 자 그러면 그 단번째만 할게요. 자 열도 있고요 누룽지 깜바 네, 복분자 젤까지 있습니다. 야, 한 바퀴만 하고 여러분 이제 다음 번만 한 번 더 한번 모실게요. 네, 한 번씩만 좀 팔아주세요. 예. 자 이따가 손자야 저쪽에 그 애기 대동하고 있는 그 저 사모님 있지? 저쪽에 한번 가봐. 아무래도 느낌상 한 가득 최소 한 가득은 좀 팔아주지 싶어. 알았지요? 네 이제 갑니다. 가자. 어디? 그러니